대한민국의 장군 중에 장군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전 기무사령관, 전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대표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장군 중에 장군, 허평한 장군들 무대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오늘 날씨도 정말 무더운데 6.25 성전 73주년 우리 공화당 집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는데 정부 기관도 어느 단체도 어느 방송도 6.25 6자도 하나 꺼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작년부터 6.25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성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6.25 전쟁에 관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한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 스탈린, 오택동 3자가 모여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 앞서 세계 공산화 일환으로 우선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남침민놈 불법 공산화 남침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산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22개국의 자유국가가 함께 싸워서 한반도 공산을 막아낸 승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들이 애초 목표대로 부산까지 완전히 인민군이 점령해서 공산화 되었으면 저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걸 목표로 내려왔지만 우리의 저항에 의해서 우리의 숙고한 투쟁에 의해서 당시 38선보다 더 높이 오늘의 휴전선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성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7월 27일 휴전기념일을 전성제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성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이 전쟁이 무슨 양민 학살이나 하고 민족 간에 무슨 싸워서 말해야 될 전쟁이나 한 것처럼 지도자들까지도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래,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은 무슨 부끄럽고 창피한 전쟁인 줄 알고 앉아있다니까. 6.25 참전 용사들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 국군 장병은 사실은 100만 이상이 참전을 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00만 이상이 참전해서 18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20대 초반을 꽃단 날이 그 젊은이 1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48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5만 명의 부하, 20만 명의 민원이 발생한 정말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승부한 자유수호한 승리의 전쟁이라는 이 사실으로 우리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6.25 전쟁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정말 숭고하게 희생한 국군 장병들, 용영군은 189만여 명이 참전했는데 이 중에서 미군이 178만, 전체 5만 한 4천 전사했는데 미군이 4만 5천 전사했어요. 미국이 나서서 전세계 자유국가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자유수호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공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보세요.
하루에 3끼 밥도 해결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입장에 있고 탈북도 할 수도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자유도민에 태어난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죠. 이게 6.25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자기만 살라고 한강철교 저기에 폭파하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도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서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했던 소식을 접하자 바로 정면 주미 대사에게 전화해서 빨리 미 국무성에 연락하고 유엔을 소집해서 전 세계 자유국가 참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신이 다녔던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인명을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공산 불법 침략을 알리면서 유엔을 소집해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 막지 못하면 전 세계 공산화 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면서 질타를 해서 유엔이 빨리 소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더 탈영만 하고는 죽는 때부터 친구였어요. 동네에 있는 내가 더 사는데 전화하였어요. 이 전쟁의 본질을 알리면서 미군이 조속히 한반도에 와서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3일 만에 메가드 사령관이 수원병장에 내려와가지고 한강방어선까지 옵니다. 한강방어선. 그 행정을 돌려보고 3일간 굶어서 초췌해 서 있는 1등병 병사보고 물을 기관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양반이 이 병사가 저는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속상관이 여기서 군대라는 명령이 날 때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군대라면 내가 하루빨리 병력을 전개에 투입하면 공산군을 막아낼 수 있겠구나. 이 마가도 사령관의 자서전을 해고록에 나와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리더십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유엔이 3일 만에 소집이 되고 이분이 조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승만 말고 공산화 됐는데 저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를 못하기 때문에 좌파놈들이 북한 김일성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날씨는 덥고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있었어. 우리 소진 대표가 내가 작년에 6.25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고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채택을 받았어. 바로 저게 지도자입니다. 저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아주 제목도 당당하게 성전 73년 무료 전선 기념 행사라고 하는 걸 저 프랑카들 보고 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말이에요. 감동받았어요. 역시 좋은 집 지도자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 봐라. 지금 6.25 전쟁이 무슨 챔피언 전쟁인 줄 알고 패배한 전쟁인 줄 알고 있는 이 수로 빠진 시대에 그래도 살아있는 지도자 한 사람 살아있는 우리 공화당이 있으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무덥더라도 질서정연하게 몸무 당당하게 용기백배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6.25 전쟁의 본인을 알리는 훌륭한 집회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